More fun than movies, this is Trailer Told, a YouTube channel in the world. Thank you for clicking. Check out the playlist for a different video. Subscriptions are a big boost. Hello, 퍼스트 디센던트의 프로듀서 이범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통해 게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덕분에 전 세계 유저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썸머 게임 페스트에서 발표한 것처럼 퍼스트 디센던트는 오는 7월 2일 전 세계의 PC 및 콘솔 유저들을 만나기 위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식 론칭 때는 어떤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을지 주민석 디렉터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 디센던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주민석입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3인칭 슈팅 방식과 RPG의 성장이 결합된 루트슈터 장르의 게임입니다. 그래플링 훅을 활용한 시원한 이동과 다양한 총기를 사용해 호쾌한 건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전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매력적인 캐릭터가 더해져 몰입감 있는 전투를 체험할 수 있죠. 퍼스트 디센던트는 파밍과 성장의 재미가 핵심인 차세대 루트슈터입니다. 다양한 캐릭터, 고유 효과를 가진 총기, 스킬 및 캐릭터의 성능을 올려주는 외장 부품, 캐릭터와 총기의 성능을 튜닝할 수 있는 모듈을 수집하고 성장시켜 나만의 빌드를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그럼 출시 시점의 콘텐츠와 핵심 피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스트 디센던트의 출발점인 플레이어 캐릭터, 계승자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계승자는 게임의 제목이면서 게임 속의 플레이어가 맡게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계승자는 아르케라는 유전 물질을 이어받은 존재로 외계의 침략자로부터 인류를 수호하는 사명을 지닌 인류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계승자는 저마다 개성 있는 외모, 스킬,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에는 오리지널 계승자 14종과 고성능 버전인 얼티밋 계승자 5종으로 총 19종의 계승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중 3명의 새로운 계승자가 정식 출시에 참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신규 계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에시모는 폭발물을 다루는 계승자로서 개성적인 컨셉과 시원한 플레이가 일품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만약 건플레이를 중심으로 즐기고 싶다면 엔조를 추천합니다. 엔조는 탄약을 보급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전술적인 총기 활용에 적합한 계승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옵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라면 유진을 추천합니다. 힐링 능력에 특화된 계승자로 유격전을 유진과 함께 한다면 코옵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고성능 계승자인 신규 얼티밋도 추가됩니다. 기존에 공개한 얼티밋 래픽, 얼티밋 비에사 이외에도 얼티밋 에이젝스, 얼티밋 버니, 얼티밋 글레이가 신규로 참전하게 됩니다. 루트슈터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장비와 성장, 그리고 빌드라고 할 수 있겠죠. 퍼스트 디센던트에는 돌격소총, 핸드캐논, 런처 등 11종의 총기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 안에서도 각기 다른 성능을 통해 다양한 건플레이 경험을 느낄 수가 있죠. 그중 궁극무기는 스킬에 버금가는 고유 능력과 연출로 다른 차원의 건플레이 경험을 선사합니다. 정식 출시 때는 22종의 궁극무기가 등장합니다. 계승자와 무기가 빌드의 축이라면 빌드의 완성은 바로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은 나만의 전략을 구상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승자는 모듈을 장착해 능력치를 개선할 수도 있고 스킬의 위력이나 범위, 쿨타임 등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개조 모듈을 장착하면 보유 중인 스킬을 변경할 수도 있죠. 새로 추가된 그래플링 모듈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공중기동이라는 모듈을 장착하면 허공 아무 곳에서나 부착 가능하게 개조할 수 있습니다. 무기도 모듈을 통해 성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격력의 강화, 반동의 조정, 부가 효과 부여, 이런 다양한 형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모듈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며 이런 모듈이 출시 시점에 무려 560종류나 존재합니다. 다양한 모듈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뿐 아니라 다양한 모듈 세팅을 실험할 수 있는 로드아웃 기능과 실험실도 개발하여 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플레이어가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성장하여 다양한 엔드 콘텐츠에 도전하고 더욱 도전적인 콘텐츠를 공략하기 위해 끊임없이 최적의 전략을 찾아가는 것이 퍼스트 디센던트의 코어 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엔드 콘텐츠로는 게임 내에서 침투 작전으로 불리는 인스턴스 던전과 거대 보스 레이드인 보이드 유격전을 들 수 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의 대표 콘텐츠인 보이드 유격전의 경우 저마다 완전히 새로운 전투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대 보스를 공략하는 콘텐츠입니다. 협력 플레이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콘텐츠이죠. 출시 시점에는 미공개 보스를 포함하여 총 16종의 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엔드 콘텐츠가 바로 인스턴스 던전인 침투 작전입니다. 출시 시점 총 16개의 던전이 제공되며 각각 일반 난이도와 어려운 난이도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난이도의 침투 작전은 플레이어가 직접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추가 옵션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추가 옵션을 선택할수록 난이도가 증가하지만 더 좋은 보상을 얻을 확률도 높아져서 도전적인 미션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플레이어가 보이드 유격전과 침투 작전을 공략하기 위해 최적화 빌드를 연구하고 더욱 도전적인 콘텐츠를 클리어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는 것이 퍼스트 디센던트의 핵심 코어 루프입니다. 개발팀은 이런 엔드 콘텐츠를 추가하고 루트 슈터의 본질적인 재미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팀은 다양한 신규 피처와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메인 스토리의 대미를 장식할 눈 덮인 벌거스 요새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운 테마를 지닌 5개의 필드가 추가되며 총 8개의 지역에서 메인 스토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메인 스토리를 클리어하면 필드의 어려움 난이도가 해금되며 파밍의 무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청이 있었던 스토리 콘텐츠의 강화도 잊지 않았습니다. 메인 스토리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좀 더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계승자가 메인 스토리 진행에 NPC로 등장하여 스토리의 몰입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더욱 캐릭터에 몰입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계승자마다의 이야기를 다루는 스토리 콘텐츠도 추가되었습니다. 출시 시점 버니의 스토리 퀘스트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계승자 스토리 퀘스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투플레이 게임이 퍼스트 디센던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금 모델은 시즌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배틀패스입니다. 배틀패스에는 무료 보상과 유료 프리미엄 보상이 존재하며 페이투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보조하는 아이템과 꾸미기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인 궁극무기 역시 프리미엄뿐 아니라 무료로도 얻을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틀패스의 클리어나 시즌 콘텐츠의 완료 뒤에도 전투 보급품 상점과 보너스 상점을 통해 계속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에는 배틀패스 외에도 성장 시간을 단축하는 상품과 게임 플레이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승자 캐릭터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대부분의 아이템이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품질을 자랑하는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꾸미기 상품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테마의 공용 스킨, 계승자 전용 스킨, 얼티밋 계승자 전용 스킨, 진화 스킨뿐만 아니라 여기에 스킨의 색을 플레이어 개성에 따라 바꿀 수 있는 페인트 시스템과 각종 부착 장식물, 등장 효과, 무기 스킨, 감정 표현 등 다양한 꾸미기 요소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배틀패스 전투 보급품 상점이나 업적 보상으로도 무료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출시 시점에는 그동안 설명드린 모든 기능과 콘텐츠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석 디렉터님 자세한 소개 감사합니다. 끝으로 퍼스트 디센던트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오랫동안 플레이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출시 준비와 함께 라이브 업데이트 개발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3개월 단위의 시즌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시 시점에는 프리시즌의 성격으로 8주간 운영할 예정이며 매달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4년도의 시즌 업데이트 로드맵입니다. 출시 시점부터 8주간 운영될 프리시즌의 경우 5주차의 신규 계승자와 신규 얼티밋 캐릭터, 신규 요격전, 신규 보상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출시 후 처음으로 업데이트될 신규 캐릭터인 루나는 음악을 컨셉으로 하는 매우 개성적인 캐릭터로 리듬 액션 느낌을 주는 독특한 전투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인기 캐릭터인 벨비를 얼티밋으로 추가할 예정이며 매력적인 외형과 전용 스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시즌1과 시즌2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신규 시즌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성장 시스템, 새로운 방식의 인스턴스 던전, 새로운 요격전, 그리고 메인 스토리의 추가와 새로운 계승자의 스토리, 그리고 새로운 계승자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유저 간의 1대1 거래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과 파밍의 순환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시 시점의 콘텐츠와 출시 후의 업데이트 계획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퍼스트 디센던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기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